당신이 얼마나 내게 당신이 얼마나 내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음유신, 노래하는 치유사 임용웅님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CBS 유리상자의 박승화 씨에게 임용웅 씨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임용웅 씨의 신곡을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떻냐고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유리상자 박승화 씨도 발라드 곡을 부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CBS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해서 임용웅님의 노래를 부르고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자신의 유튜브에 그 노래를 올릴 거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박승화 씨가 부른 임용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 느낌은 어떨까요? 먼저 곡을 듣기 앞서서 우리 박승화님이 임용웅님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 박승화가 생각하는 임용웅님의 가수로서의 큰 매력, 찐 매력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유, 사랑하는 박승화님. 아니, 왜 오늘따라 갑자기 사랑하는 박승화님이라고. 아니, 뭐, 그냥, 저기,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왔더니 한마디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뭐, 저는 뭐, 요즘에 사실 공연을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코로나 시대에 공연을 많이 할 수 없어서. 네.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뭐, 계속 라디오 방송하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저 어제. 예.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 왜요? 듣다가 박승화님이 우리 영웅 씨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 예. 어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예, 그 노래를 라이브로 한 곡 불렀습니다. 어제 보니까 난리 난 것 같던데요. 뭐 우리 영웅 시대도 그렇고 일반 시청자도 그렇고 와 깜짝 놀랐다고. 예, 그 매일 매일 한 곡씩 제가 네.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임영웅 씨 노래는 제가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곡을 네네네네. 보내주셔서 그 노래를 네. 제가 또 들려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외우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잡아봤는데 노래가 되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 노래를 용기 있게 한번 불러봤었죠. 네. 반응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고 뜨겁던데요? 아, 반응이요. 다른 노래 들려드려도 사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네네네네.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른 후의 반응은 뭐라 그럴까요? 좀 농도가 굉장히 깊은 이런 느낌? 네네네네. 스텝 분들하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게시판에 댓글 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네네네네. 깜짝 놀랐던 어제의 일이네요. 네. 그런데 또 우리 보니까 우리 영웅 씨가 요즘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으로 뭐 워낙 좋은 성적을 얻어갖고. 네. 네, 축하의 메시지 한마디 보내주세요. 아, 뭐 임영웅 씨 뭐 저도 팬인데요. 워낙 노래 잘하고 저는 놀라운 게 그 아이돌 그룹들 나오는 이런 순위 프로 이런 곳에서도 임영웅 네. 씨가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네.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뭐 영웅 씨도 잘 해주시지만 네.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네. 우리가 좀 알고 잘 지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유튜브에는 언제 올라오나요, 이거 혹시? 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유튜브에 이번 주 목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목요일이요? 그러면은 4월 22일이네요, 그죠? 22일이 되겠네요. 네, 이 아. 노래가 아침 10시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저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네. 또 저기 요즘에 워낙 임영웅 씨 성적이 좋으니까 한 말씀 또 축하의 메시지 해주셔야죠. 네. 야, 영웅 시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라디오 진행하면서 임영웅 씨 응원 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네, 네. 정말 눈에서 별빛들이 뚝뚝 떨어져요. 계속. 아름다운 별들이 오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늘 이렇게 영웅 씨 아껴 주시는 모습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선배로서 감사드리고 지금같이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영웅 네. 씨로 인해서. 네. 네. 그리고 우리 영웅 시대 여러분한테 이왕이면 네. 우리 또 박승화 씨 그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한번 좀 얘기하세요. 제 쑥스럽게 이런 네. 얘기 드리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요. 유튜브 네. 방송에서 임영웅 씨 노래도 이제 시작을 해봤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불러봤는데 한번 감상해 보시고 네. 좋으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쑥스러워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네, 네 감사합니다. 임영웅 씨는 되게 읊조리는 노래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아, 가수 선배로서 봤을 때 우리 임영웅 씨의 노래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노래 가사 전달력에 있어서 네네네네. 임영웅 씨만큼 이 가사 전달을 잘하는 가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노래들은 아무래도 임영웅, 김호중 이런 네, 뭐 이찬원 씨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찬원 씨도 있고 네. 아유 또 다 거론을 거명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네. 그분들의 노래 참 많이 신청곡으로 오고 또 제 팬들이 또 미스터트롯 탑세븐 팬들도 있대니까 사실은 또 문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로트가 아니라 발라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예전에 활동하실 때는 좀 부딪힌 적은 없으신가요? 네, 전혀 만났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TV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임영웅 씨 노래도 너무너무 구수하고 노래 어떻게 저렇게 맛 깔나게 잘 부르나 저도 노래라는 입장에서 네네네네 아 정말 참 노래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들을 때마다 네. 그리고 아 박승아 씨 또 이렇게 그 유튜브도 하니까요 어우 새롭게 또 다가설 수 있는데 우리 박승아 씨 유튜브 우리 홍보 좀 해주시죠 아 그래요 사실 유튜브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네. 시작을 안 하다가 네 요즘 저도 노래를 하고 싶 무대에 서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네. 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노래를 한 곡씩 한 곡씩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네네네. 좀 어렵게 생각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거기 구독자인데 네. 보니까 저기 그 뭐 이규석 형의 노래도 있고 김광석 씨의 노래도 있더라고요. 딱 두 곡이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건데. 네네네네. 일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예, 좋아하실 만한 곡들을 잘 선별해서 네. 이렇게 한 곡씩 한 곡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승아 씨는 올해가 몇 년 차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상자 하기 전부터를 생각하면 네. 18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네네네네. 28년. 네. 와. 대박이다 대박. 네. 여기까지 저도 하고 있는 게 네. 사실 어렵지만 네. 처음에 그 마음을 변치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초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변치 않는다면 뭐. 네네.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아 씨. 네. 우리 임영웅 씨는 되게 읊조리는 노래 저는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가수 선배로서 봤을 때 우리 임영웅 씨의 노래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노래 가사 전달력에 있어서 네네네네. 임영웅 씨만큼 이 가사 전달을 잘하는 가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잘 하시지만 네네네네네. 씨가 지금 여태까지 커버했던 곡들을 들어보면 네네네네. 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좋아한다는 이유는 대중가요의 어떤 매력 아 이 가사가 정말 이건 내 노래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어느 곳에서 듣고 이거 내 노래인데 원곡을 불렀던 분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했겠지만 네네네네네. 다시 커버하면서 리메이크하면서 임영웅 씨가 불렀을 때 그 전달력을 더 빠르게 전달해주는 흡수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임영웅 씨예요. 네네네네. 노래를 들어도 제가 들어봐도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흐를 수 있게 노래를 하고 또 보랏빛 엽서 이런 걸 들어도 네네네네. 하루 그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는 탄식을 할 수 있게 노래를 통해서 전달을 너무 잘해주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또 임영웅 씨의 팬카페는 영웅시대인데요. 우리 영웅시대 팬 여러분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시대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이 파워면은 네. 이 영웅씨는 뭐 계속 탄탄대로로 음악 활동하면서 또 영웅시대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노래를 선사해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네네네네. 지금도 뭐 충분히 임영웅 씨 응원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변심 가지 마시고요. 네. 계속 응원을 해주시면 임영웅 씨 역시 정말 더 멋진 가수로 지금 더 멋진 가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만약에 선배로서 마지막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 영웅 씨에게 하고 싶으세요? 임영웅 씨, 직접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싶은 그런 친구예요. 네네네. 노래를 잘하고 또 노래를 대하는 그런 자세를 눈빛을 보면 정말 노래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선배이지만 느끼게 되거든요. 네네네네. 정말 맛깔나게 노래 잘하는 임영웅 씨, 네. 제가 밥 한번 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저 우리 임영웅 씨 노래 좀잘좀 부탁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쁘신데도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저희 그 애청자들한테 우리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를 좀더 많이 들어주십시오 하고 홍보할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의 이런 사랑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더없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네. 지금 같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추석 때 네. 말하는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쑥스러워 하시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로고랑 시간대를 제가 스파처럼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저랑 동년배세요. 비슷해서. 아,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승화 씨가 이렇게 앨범을 낸게 50대 이제 중반을 달려가면서 음반을 낸다는 게참큰 의미가 있고 또 지금은 우리 50대, 60대들이 사실은 또 경제의 주류잖아요. 나 그래서 그렇죠. 우리 팬분들에게 우리 박승화의 신곡 좀 많이 사랑해달라고 좀한 말씀 한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그냥 변함없이 저도 지금 이 시기를 노래하고 이 상황을 노래하는 가수로서 네. 뭐 유리상자의 활동도 뭐 예전 같진 않지만 열심히 할 거고요. 네네네. 공연 열심히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박승화라는 개인적인 활동도 이루어지니까 네. 잊지 마시고 어디선가 나타나면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요. 저도 현장에서 MC를 많이 보는데, 우리 또 박승마 씨, 또 유리상자도 다시 보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예,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에서 우리 박승화님 노래 계속 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하나 있는데 네. 연결 좀 잘해서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구독 추천을 해서 많이 들어갈 때는 또한만명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예. 한마디 좀더 해주세요. 얼마 안 돼서요.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네. 박승화의 다시 한 번이라는 채널 검색하시면 제가 노래하는 게 일주일에 한 곡씩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당장 제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요. 이 영상에서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권영찬 씨,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임영웅님 노래 들으시고 스밍아웃 성공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임영웅님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임영웅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임영웅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웅시대 한분한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웅 최고, 영웅시대 여러분 최고, 박승화 최고입니다.